태백산맥 58회입니다. 군 도발대의 제4차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3차 작전과 마찬가지로 전남 북도당 지역과 지리산 일대에 걸친 것이었다. 그러나 도당과 지리산의 빨치산들 입장에서는 각기 세 번째 당하는 공세였다. 4차 공세를 맞는 빨치산들의 기세는 3차 때와는 달랐다. 1월의 혹한에 비하면 2월의 추위는 그들에게 별다른 위협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날씨의 덕을 보게 된 것과는 반대로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다. 추위보다 더 가혹한 복병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 뜻밖의 복병은 보아라 부대와 사찰 빨치산이었다. 그 두 가지 복병은 모두 투항한 빨치산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아라 부대는 남원군 전투사령부에 소속되어 지리산 토벌대의 길잡이 노릇을 했고 사찰 빨치산들은 각 경찰서의 사찰계에 소속되어 각 지역 토벌대의 앞장을 섰다. 그들은 목숨과 지난날의 산생활과를 맞바꾼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빨치산들의 퇴로를 미리 차단시키게 하거나 매복을 치게 했고 비상선을 기습하게 하거나 접선 장소를 포위하게 했고 환자트나 비트를 손가락질해서 공격하게 만들었다. 이 뜻밖의 사태로 빨치산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났다. 이해룡의 부대에서 보아라 부대의 배신 행위를 파악한 것은 군 작전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2월 15일경이었다. 그때는 이미 환자트 거의가 공격을 당한 뒤였다. 어디서나 소수의 배신자들은 있게 마련이오. 그런 자들을 미리 색출을 처단하지 못한 우리의 불찰이 반성되어야 하오. 그리고 이미 적이 되어버린 그자들을 당장 박멸할 수 없는 한 감정은 무용지물이오. 김범준 소장의 침착하고 냉정한 말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두된 안건이 전혀 다른 골짜기로 이동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곧 취소되었다. 다른 도당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지리가 익숙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된 의견이 지역을 그대로 지키면서 모든 투쟁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선의원들의 비밀 루트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접선 장소가 바뀌었으며 부대의 이동선과 함께 비상선들도 바뀌었다. 그러자니까 그들의 고생은 갑절로 커졌다. 시부랄 놈들, 족대감지단 새끼들이 잔생이 해먹을 짓거리가 없어서 동지들 보라먹고 죽이는 짓거리로 났을 것이요? 오상 육시를 여서 죽일 놈들이제? 하먼 그것들이 어디 인종이요? 짐승만도 못한 개 잡녀러 것들이제? 참말로 그것들 제피기만 하면 나 손으로 기영씨 오살 육시를 허고 말 것이요? 허 가당 찬소 오살 육시. 그런 인두껍을 쓴 새끼들은 이마박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루에 한치 썩 포를 떠감스로 지놈들이 진죄를 뼛속까지 애리고 시리게 알게여서 수십 날로 죽여야써. 예, 그거 좋으요. 그런 싹수머리 없는 새끼들이 이름을 붙여도 보아라 부대가 뭣이요? 보아라 부대? 보라니. 뭐를 보라는 것이요? 지그놈들 그 잘난 꼬라지 보고 우리 보고도 그리 되라는 것인가? 호로 개 상녀러 새끼들. 그들은 몇 명씩 모여 앉으면 의뢰 보아라 부대에 대해 이렇듯 분노를 터뜨리고 증오를 끓였다. 그러나 보아라 부대원들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들의 눈은 계급 없는 국방 군복을 입은 보아라 부대원들을 찾아 번뜩거렸다. 지리산의 2월은 1월에 비해 맑은 날이 많았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쪽 골짜기의 양지바른 등성이의 눈은 녹아내리기도 했다. 바람이 없는 날 한낮의 햇볕은 졸음이 올 정도로 포근했고 언뜻 봄이 아닌가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면서부터는 어김없이 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낮에 녹아내린 눈은 다시 얼어 빙판이 되었다. 그러다가 날이 돌변해 앞이 막히도록 눈발을 퍼부어대기도 했다. 비행기는 날마다 쉬지 않고 삐라를 뿌려댔다. 그리고 귀순 권고 방송도 계속되었다. 그 방송에서 보아라 부대에 대한 선전도 나왔다. 주저하지 말고 어서 귀순해보아라. 부대원들처럼 자유대한의 품에 안겨 승공전선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인생을 설계하라는 내용이었다.
어떤 빨치산들은 그런 방송을 하는 비행기를 향해 총을 갈게 되는가 하면 욕을 퍼부어대며 감자를 먹이기도 했다. 감자는 주먹 하나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두 다리를 동원해 차례로 먹이고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머리통으로도 먹여댔다. 지리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당의 빨치산들도 사찰 빨치산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뜨거웠다. 어스름이 내리고 있는 속에서 하대치 부대는 토벌대 이계소대에게 쫓기고 있었다. 포위를 뚫고 다음 산으로 붙으려는데 갑자기 나타난 다른 부대의 공격을 받고 뒤로 밀리다 보니 산줄기를 잃고 산밭이 있는 야산들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토벌대는 세차게 추격을 가해오고 있었다. 하대치도 위기를 느꼈다. 토벌대를 따돌릴 뾰족한 방법이 없이 그대로 쫓기기만 하다가는 또 앞을 차단당하면서 포위당할 위험이 컸던 것이다. 토벌대의 통신망은 그런 의외의 상황을 곧잘 만들어내고는 했다. 그런 궁지에 몰리기 전에 무슨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대치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했다. 이쪽이 51명이니까 토벌대 이계소대하고는 한바탕 맞붙어서 결판을 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승산이는 싸움을 벌일 만한 지형지물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대치는 부대원들을 이끌고 야산 구비를 돌았다. 그때 그의 눈이 커졌다. 이 대하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그의 눈에 띈 것은 초가집 두 채와 그 뒤로 펼쳐진 대밭이었다. 동무들! 저 대밭에서 개덜하고 한바탕 여야겄소. 날도 침침해지고 대밭쌈이야 개덜이 우리 당할 수가 없은께로 맘덜 단단하니 무엇이요? 하대치가 기운차게 외쳤다. 그 목소리가 나흘을 굶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하대치의 부대는 이제 쫓기는 쪽이 아니라 유인하는 쪽이 되어 있었다. 하대치의 명령에 따라 밭두렁에 의지한 그들은 토벌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상황이 바뀌자 토벌대들도 신속하게 흩어지며 응사를 해왔다. 토벌대의 자동 소총이 숨가쁘게 총소리를 토해내고 있었고 그것을 옹호삼아 토벌대들은 진격을 해오고 있었다. 토벌대들은 병력과 화력의 우세를 믿는 탓으로 언제나 공격이 적극적이었다. 하대치의 부대는 대밭을 향해 조금씩 뒷걸음질을 했다. 그들이 물러설수록 토벌대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날은 꽤나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동무들, 모두 대밭으로 들어가시오. 마침내 하대치가 명령했다. 기다리고 있던 빨치산들은 삽시간에 대밭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은 발밑을 조심해 가며 대밭 중간쯤까지 이동했다. 대밭을 제멋대로 걸었다가는 대를 쳐내고 남은 밑동의 발바닥을 찔리기 십상이었다. 그 끝은 대창과 똑같이 날카로워서 한번 찔렸다 하면 발바닥에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처를 냈다.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대밭에서 뛰다가 밑동을 밟아 그 끝이 발을 뚫고 발등까지 솟기는 일도 덜어 있었다. 그래서 밤에 대밭에 들어가는 것은 금물이었고 도둑놈도 대밭으로는 쫓지 않는 법이었다. 대밭은 한결 더 어두워졌다. 그들은 가로로 땅바닥에 다 엎드렸다. 그리고 총들을 겨누었다. 대밭에서 총격전을 하는 것은 양쪽이 서로 어려운 일이었다. 우선 대들이 무질서하게 서 있어서 낮에도 시야의 방해가 심했다. 거기다가 촘촘하게 선 대나무들은 총알의 진로를 방해했다. 동그란 대나무에 부딪힌 총알들은 제멋대로 방향을 바꾸어버렸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떤 총알은 대나무를 빙그르르 감고 돌아 쏜 쪽으로 대에 날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재수가 없으면 자기가 쏜 총알에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대밭전투였다. 그래서 대나무 밭에서 싸울 때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사격은 약간 높게 가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서서 움직이다가는 어떤 종알에 맞아 죽을지 모를 일이었다. 대밭 전투는 화력전이 아니라 경험전이었다. 토벌대가 총을 난사해대며 대밭으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사격 개시! 하대치가 명령했다. 대밭에는 서로 쏘아대는 총소리가 진동했다. 총알에 맞은 대나무들이 비명 비슷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떨어댔다. 그 바람에 대나무 잎들이 서로 엇갈리며 몸을 비벼대는 소리들이 소란스럽게 일어났다. 그리고 몸을 낮추지 않은 토벌대 쪽에서 비명들이 울렸다. 빨치산들이 쉴 새 없이 총을 갈겨대고 있는 가운데 강동기와 천전바구는 각기 10명씩의 대원들을 데리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었다. 좌우 협공을 가할 계획이었다. 상대방들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치려는 것이 하대치의 생각이었다.
천정바구는 비어있는 초가집을 등지고 토벌대에게 사격을 시작했다. 그 반대편에서는 강동기가 공격을 해대고 있었다. 토벌대는 대밭 속에 갇힌 데다 3면 공격을 당해 이중으로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 토벌대 쪽에서는 비명과 아우성이 뒤엉키고 있었다. 포위다! 후퇴! 후퇴! 이런 외침도 터지고 있었다. 토벌대들은 자동 소총을 난사해대는 가운데 후퇴를 해대고 있었다. 천전바구와 강동기는 그 뒤를 따라붙고 있었다. 대열이 흩어져 버린 토벌대들은 짙어진 어둠 속으로 제각기 내달리고 있었다. 하대치는 연락병을 띄워 천전바구와 강동기의 추격을 막았다. 대밭에 죽어 자빠진 개들한테 건빵이고 멋이고 묵을 것이 있을 것인디 누군가가 한 말이었다. 뭐다 가서 몇이나 죽었는지 조사하고 묵이고 묵을 것이고 챙겨보시오. 하대치는 대원들에게 지시했다. 토벌대 사망자는 모두 16이었다. 대원들이 모아온 전리품들 중에는 과연 건빵이며 담배며 카라멜 같은 것들이 있었다. 하대치는 출발에 앞서 인원 점검을 시켰다. 그런데 두 명의 결혼이 생겨 있었다. 그때서야 하대치는 이대 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 싸게 유동지를 찾으시오. 유동지. 하대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서둘러 댔다. 이대 대장은 머리에 관통상을 입은 채 대밭에 죽어 있었다. 하대치는 그를 붙들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고 기막혔던 것이다. 그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굿발치였다. 제주도 4.3 투쟁에 나섰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목포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49년 9월의 대탈출 사건 때 검거를 피해 입산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그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동안 온갖 고난을 무릅쓰며 투쟁해온 그야말로 백절불굴의 전사였던 것이다. 그런 그가 싸움 같지도 않은 싸움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이 하대치를 못 견디게 했다. 그는 곧잘 유순한 웃음을 지으며 해방이 되면 제주도로 자리회를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는 했었다. 하대치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상실감을 아는 채 이대 대장의 선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무들, 지금부터 당의 결정한 이대 대장을 발표하겠소. 이대 대장의 천전바구 동무, 천전바구 동무가 맡았던 중대장은 외서댁 동무로 결정되었소. 뭐메? 저것이 무슨 소리다냐? 너무 느닷없는 발표에 놀란 외서댁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조용히 하시오. 발표 다 안 끝났은께? 하대치가 냉엄하게 일갈하고는 당의 결정을 모든 대원들은 박수로 환영하고 앞으로 새로 임명된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 합심이어서 해방투쟁에 나서기를 바라겠소. 그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대원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대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천전바구와 외서댁의 거칠고 마른 얼굴에는 더없이 밝은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다. 나가 요런 출세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디 우리 남편 체면 안 깎았은께 다행이구만요. 외서댁이 눈물을 찍어내며 한 말이었다. 축하해요. 외서댁 동무, 두 분이 이렇게 된 게 정말 너무 기뻐요. 김혜자는 외서댁을 붙들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외서댁은 그런 김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전바구를 붙들고 좋아하고 싶은 김혜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다. 보름이 넘어도 군 작전은 끝날 줄을 몰랐다. 의뢰 보름이면 끝날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빗나가자 빨치산들은 당황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오래 굶으면서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두 차례와는 다르게 작전이 보름을 넘기자 그들은 신체적으로 지친 데다 심리적으로도 지치고 있었다. 동무들, 조금만 더 전디시오. 곧 연락병이 오면 뒤뜬생이를 빨딱 넘어갈 것인께? 천전바구는 대원들을 향해 의식적으로 여유있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외서댁과 눈길이 마주쳤다. 머리에 붉은 띠를 질끈 동여맨 그녀는 눈을 찡긋해 보였다. 토벌대들이 다시 사격을 시작했다. 산의 정막이 산산이 깨져나가면서 산울림이 파도로 일어났다. 천전바구도 사격 명령을 내렸다. 총소리들은 더욱 요란하게 뒤엉켰다. 대대장 동무? 저거 보시오. 맨 놈이 기어 올라오고 있어. 외서댁이 저쪽에서 소리쳤다. 천전바구는 아래를 주시했다. 토벌대의 대여섯 명이 납작업 들여 바위들 사이사이에 몸을 숨겨가며 기어오르고 있어 있다. 그들은 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통무들, 통무들 앞에 쓰인 바우땡이 돌을 각 단지게 밑으로 굴리시오. 그건 전전바과가 가끔 써먹는 방법이라서 대원들은 그 명령을 금방 알아듣고 사격을 중지했다. 토벌대 쪽에서 사격이 뚜껑치며 외침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명과 아우성이 요란했다. 그때였다. 오른쪽에서 갑자기 총소리들이 터져올랐다. 기습이다! 전전바고가 외치며 총을 들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어 있었다. 토벌대 2, 30명이 총을 갈겨대며 몰려오고 있었다. 후퇴! 후퇴! 왼쪽으로 후퇴! 전전바고가 달려가 쓰러진 대운을 붙들어 일으켰다. 동무들! 전전바고가 이렇게 외치며 비틀비틀하다가 총과 붙들고 있던 대원을 놓치며 푹 고꾸라졌다. 안 돼요! 천동무! 여자가 부르짖으며 천전바고에게로 내달았다. 그 여자는 천전바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꼭 남자들이 하듯이 상대방을 양쪽 어깨에 걸쳤다. 그러는 동안에도 너덜검 위에는 총알들이 빗발치고 있었다. 천전바고를 어깨에 걸친 그 여자는 비쩍거리며 너덜검을 벗어나고 있었다. 너덜검을 다 벗어나 몇 걸음 옮겼을 때였다. 엄니! 그 여자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천전바고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저것이 누구 소리요? 그들의 앞서 너덜검을 벗어나 뛰고 있던 외서댁이 휙 돌아섰다. 아니, 저것이? 저것이? 천전바고와 김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외서댁의 눈이 뒤집혀졌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뛰려고 했다. 안 돼요. 외서댁 동무도 죽소. 뒤따라오던 대원이 외서댁의 팔을 낚아챘다. 욕은 노시오. 외서댁이 팔을 부딪혔다. 대장들이 다 죽어불면 우리는 어쩔 것이오. 그 대원이 소리쳤다. 외서댁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뛰시오. 싸게 뛰시오. 외서댁은 울음 섞인 소리로 외치며 뛰기 시작했다. 천동무, 천전바고 동무. 가슴팍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김혜자는 간신히 천전바고를 부르며 팔을 뻗치고 있었다. 김동무, 그냥 가재. 배가 피범벅인 천전바고가 김혜자 쪽으로 가까스로 기며 팔을 뻗치고 있었다. 천전바고와 김혜자의 손이 겨우겨우 맞잡혔다. 천전바고의 얼굴도 약간 웃는 것 같으면서 김혜자의 손을 잡은 팔이 부르르 떨렸다. 서로가 처음 잡은 손이었다. 인공 만세! 천전바고의 입에서 가늘게 흘러나온 소리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땅바닥으로 푹 떨어졌다. 김혜자는 천전바고를 향해 눈을 번히 뜬 채 숨이 끊어져 있었다. 외서댁은 하대치에게 천전바고의 죽음을 보고했다. 뭐, 뭐시라고? 천동무가? 하대치는 눈을 부릅뜨며 부러지졌다.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내리며 멍한 얼굴이 되었다. 그 얼굴이 점점 굳어지면서 핏기가 가시고 있었다. 이틀 뒤에 군 토벌대의 작전이 끝났다. 2월이 다 가고 있었다. 하대치는 외서댁을 앞세우고 천전바고가 죽은 장소를 찾아갔다. 안창민과 이재수, 강동기도 그들을 따라 나섰다. 손을 맞잡은 천전바고와 김혜자의 시체는 너덜검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두 남녀의 그 예사롭지 않은 모습에 직감적인 반응을 나타낸 건 이지숙이었다. 두 동무가 좋아하는 사이였나요? 이지숙은 외서댁에게 낮고 빠르게 물었다. 그랬제라. 이승서 못 잃은 듯 저 승으로 감서 이룬 심이구만요. 외서댁의 목이 메었다. 이지숙은 눈물을 찍어댔다. 100일에 걸친 군 토벌대의 동계 대공세 동안 전남북과 경남 그리고 지리산에서는 1만 8천여 명의 빨치산들이 죽어갔다. 3월 12일을 기하여 국방군 수도사단과 8사단의 서남지구 공비 토벌 작전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그 임무는 본래대로 서남지구 전투경찰사령부와 일부 국방군 예비대로 넘겨졌다. 국방군의 대공세는 꼬박 겨울 석 달 동안이었다. 그 공세가 끝나자 모든 빨치산 지역은 적막에 쌓였다. 그들은 지역마다 그동안의 피해와 투쟁 결과를 정리해 나갔다. 피해는 더 말할 것 없이 엄청난 병력의 손실이었다. 그 결과는 조직의 재편성을 불가피하게 했다. 전남 도당에서는 전사의 최고 영예인 도단이 영웅이 두 사람 탄생하게 되었다. 그들은 백아산 지구의 이태식과 조계산 지구의 하대치였다. 다 대원들이 헌일이제 나가 헌일이 뭐시가 있간디?
하대치가 감격스러움을 감추며 소리 낮춰 한 말이었다. 죽은 동무들한테 면목 없는 일이구만. 싸게 해방이 돼야지. 대원들의 축하 속에서 이태식이 시무룩하게 한 말이었다. 투쟁 영웅. 그것은 실로 대단한 영예이면서 거기에 걸맞는 우대도 뒤따르고 있었다. 그 개인 앞으로 조직의 여러 가지 신문들이 다 배달되었고 모든 공식 문건들이 따로 전달되었다. 그건 영웅을 하나의 단위 부대와 똑같은 비중으로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민해방이 된 다음의 대우에 대해서도 미리 밝혀져 있었다. 당적 지위가 우선적으로 주어짐은 물론이고 평생 동안 의식주를 당이 해결하고 비행기를 제외한 모든 교통편도 일생에 걸쳐 무료였다. 논두렁이며 밭두렁에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오르고 야산의 밑자락에도 초록빛이 감기며 진달래꽃들이 흐드러지기에 피어나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바짝 붙어있던 보리들도 어느새 한 뼘 길이로 자라올라 있었다. 조원재의 중대는 땅거미를 밟으며 산자락을 타고 있었다. 그들은 밀 기울에다가 보리싹을 섞어 찐 개떡을 한동희씨가 아침으로 먹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저녁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런 기약이 없었다. 보트에 대해서는 연대와 합류를 한 다음에나 생각할 문제였다. 그렇게 되면 저녁밥은 고스란히 굶게 되어 있었다. 얼려? 저거 마실이 있네. 어디요? 어디? 잉, 딸커니 우리 기돌리고 있었구마. 한바탕 더터먹을 만히요? 어쩌? 뒤에서 걷고 있는 대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다투어 입을 열었다. 동무들, 목소리가 너무들 크요. 조원재는 나직하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이고매, 시장 싫은 거. 저거 털어서 무신 묵자껏 나오겠다고? 금매, 마실이 쪼까는 데다가 궁짜알라 끼베요이. 그래도 한 끼니 입다실 것이야 없겠소? 대원들의 소리 낮춘 말들이었다. 지도원 동지, 어찌야 슬랑게라? 대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중대장이 난처한 얼굴로 물었다. 좋소, 정찰대를 앞장세워 보투를 허고 갑시다. 조원재는 중대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찰대는 마을에 적정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 중대는 마을의 고사트로 빨려들었다. 아이들이 쭈삐거리다가 제각기 흩어져 자기네 집으로 달아났다. 어여 오시시오. 애들 쓰시제라. 을매나들 고생이시오. 어여 오시게라. 남녀 가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인사하기에 바빴다.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 뒤에서 두려움과 호기심에 찬 눈들을 굴리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충궁에 살기들 외롭제라. 조원재는 그들에게 웃음을 보내며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이 내비치고 있는 친절스러움을 그대로 담이지 않았다. 그들은 토벌대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동무, 담배 있소? 담배? 보시오, 영감 동무, 담배부터 내놓시오. 한 남자에게 대원들 둘셋씩이 달라붙어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대고 있었다. 담배 대신 나뭇잎들을 말아 피운 그들이 보트 때면 을에 버리는 웃지 못할 풍경이었다. 어허허, 이 사람들아, 아무리 담배를 굶었어도 이 늙은이 나이 대접은 혀줘야 쓸 것 아니더라고. 담배 집안에 있은께 안으로 들더라고. 수염이 허연 노인이 주머니 뒤짐을 당하며 헛웃음을 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하며 조원재는 울컥 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그 노인의 헛웃음에 쌓여 나오고 있는 무척 유순한 것 같은 말에는 날카로운 꼬챙이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 날카로운 꼬챙이의 인민을 위해 투쟁한다는 빨치산의 심장이 꿰뚫리고 있었다. 조원재는 순간적으로 그걸 느끼며 대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빨치산의 명분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찾아내려고 노인의 조끼 주머니를 뒤져대는 것은 차마 보기 민망한 일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그 마을에는 알곡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죽 한 사발씩을 이 집 저 집에 흩어져 얻어먹고 갈 길을 서둘렀다. 이민 여러분, 우리들은 죽 한 사발석을 대접받은 것도 과만하니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묵고갑니다. 그것들은 내놓지 말고 악어들 미겨 살리시오. 우리들의 안직도 쌀가마니 쟁여놓고 배터지게 묶고 사는 부자놈들 것 챙겨 묵을 것이오. 조원재는 힘이 넘치는 소리로 말했다. 그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파리하고 메마른 얼굴들이 사뭇 밝아져 있었다. 그의 짤막한 말은 아주 선전적이면서 선동적이었다.
중대장 동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소? 어디에 담배 피울 만한 데를 골랐으면 쓰겄소? 조원재는 마침내 중대장에게 말을 꺼내고 말았다. 그러자라. 동무들, 우리가 행군을 중단하고 요리 모여 앉은 것은 휴식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비판 토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자는 것이요. 나가 지도원으로서 먼저 비판을 행할 것인께 동무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허심탄회하게 반대 토론에 나서주기를 바라겄소. 조원재는 말을 멈추고 대원들을 휘둘러보며 아랫배에 힘을 넣었다. 나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대원들이 보트에 났을 때마동 마실에 들어갔다 하면 담배를 구하니라고 정신없이 인민들 괴비를 뒤지는 행위에 대해서요. 오늘도 동무들은 영측없이 그 행위를 했소. 동무들이야 오래 담배를 굶었은 게 그런다고 해도 괴비를 사정없이 털리는 사람들 기분이 어쩔란지 동무들은 한 분이라도 똑바로지게 생각해본 일이 있소? 술은 어른 앞에서 묵어도 담배는 어른 앞에서 못 피우게 돼야 있소? 근데 동무들은 대낮에나 어린이고 노인네고 안개리고 괴비를 뒤져낸다 그것이요? 양석도 아닌 그까지 담배 땀새 목심 내걸고 싸움시로도 욕을 먹고 인심을 잃어서야 되겠소? 그것은 우리만 욕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욕먹이는 것이고 당을 욕먹이는 행위는 곧 해당 행위인 것이요. 그러고 따지고 보면 빨치산 투쟁에서 담배라는 것은 백해 무익이요. 나가 딱 한 가지만 묻겄소. 밥은 굶으면 틀림없이 죽소. 담배를 영 끊어불면 죽소 안 죽소? 답은 동무들이 다 잘 알 것이요. 근께로 당을 위하고 우리 투쟁을 위하고 인민을 위해서 우리 중대원들은 오늘부터 담배를 끊기로 제안하는 바이요. 동무들은 내 제안에 대해 지금부터 기탄 없이 반대 토론을 해주기 바라겄소. 조원재는 자리에 앉았다. 싸게 반대 토론들 허시오. 반대 의견이 없으면 나가 내놓은 제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인께. 조원재는 침묵이 곧 결정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반대 의견이 없으면 결정 내리겄소. 마지막으로 묻겄소. 반대 의견 있으면 싸게 발언하시오. 그래도 말을 하는 대원은 없었다. 좋소. 결정 내리겄소. 위대한 당의 이름으로 우리 중대는 오늘부로 전 대원들의 담배를 끊을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바이오. 본 결정은 당에 보고될 것이며 차후로 본 결정을 위반하는 대원은 당규에 따라 처벌될 것이오. 본 결정은 공박수로 접수하기 바라겄소. 동무들, 보다 담배를 끊는 기념으로 담배를 마지막으로 한 대씩 피우는 것이 어쩌겄소? 그러고 남은 담배하고 쌈지는 이 자리에다 다 내뿔고 뜨도록 합시다. 조원재의 이 제의의 대원들은 전부 반색을 했다. 그들 모두는 마지막 담배를 평소보다 두 배는 크게 말았음은 물론이었다. 조원재의 중대원 모두가 일시에 담배를 끊었다는 소문은 다음 날로 다른 부대에서 부대로 퍼져나갔다. 참말로 아무도 못 당할 일이여. 나가 영웅자리 남겨줘야 할 판인디. 이때 시기 조원재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어댔다. 진달래꽃이 지천으로 피어났다. 나뭇가지마다 새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5월로 접어들면서 산마다 실록의 가지가지 초록 색깔들이 풋풋하게 돋아올랐다. 외소댁은 산꽃들을 정성스럽게 따모으고 있었다. 그러면서 천전바구와 김혜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지기랄, 죽더라도 쪼깐 더 있다가 죽지. 요런 좋은 법이 생겼구마. 김혜자가 살았더라면 요 법을 얼마나 좋아라 했을까이? 머리꼭지가 하늘에 닿게 뛰고 또 뛰었을 것인마. 그래도 속마음 보타감서 천전바구 각시되기를 바랬는디 그 원 풀고 가슴사 얼마나 좋았을랑고. 여학교 거정 댕긴 김혜자가 무학인 천전바구를 그리 좋아한 것도 다 팔자여. 엄마, 이리 말하면 안 되겠지. 학벌로 사람 같이 저울 지르는 것이야 반동들 시상에서나 써먹는 법이제. 나 대급박도 안직 반동 시상에서 찐 떼국물이 다 빠지들 아는 것이여. 김혜자가 천전바구를 서방 삼키로 하고 좋아한 것이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 것이제. 니나 나나 차등없이 다 동무로 사는 시상에서나 볼 수 있는 기맥힌 일이제. 참말로 기맥힌 일이여.
김 여자가 그 총알 퍼붓는 너덜공 위를 천전바고 들쳐미고 뛴 것을 생각하면 여자 마음이란 것이 그리 기맥힌 것이요. 한꺼에 죽자 한 마음이었겠지. 죽음스러워 기현시 서로 손잡고 죽었으니 김 여자가 원풀이를 헌 것이지. 그래도 맺힌 마음이야 따로 또 지니고 갔을 것인디 놈들 앞에서 당당하니 혼례식을 못 올렸은께로 사람 정이란 것이 눈으로만 왔다 갔다 오는 것이 달부고 손 잡음서 가심 찌릿거리는 것이 달부고 잠살에서 살 썩는 것이 달분 법인디 그리 치자면 김 여자가 맘에 풀린 원보담 안 풀린 원이 더 많겠지. 그려도 어쩔 것이요. 한꾼에 묻힌 것으로 다행 삼아야지. 근디 매서 댁은 증오심이 파르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개 잡놈의 새끼들 무신 철천지 왼수가 졌다고 그 소나무를 잘라부렀을 것이요. 징한 놈들 송장 꺼정 안 파내기 다행이지. 그 사삭시런 놈들이 송장 파내면 증오놈들이 해코지에 당할란가 무서봐 손 안 댄 것이겠지. 외서댁은 얼마 전에 중대원들을 이끌고 천전바구가 묻혀있는 근방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이 쓰여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천전바구가 묻혀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런데 비목을 경험한 표정물인 소나무가 간 곳이 없었다. 그건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소나무는 밑동이 도끼로 찍히고 톱질을 당해 잘려있었다. 그것은 도벌떼의 소행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외서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그대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대치에게는 그 말을 전하지 않았다. 외서댁은 쌍꽃들을 한아름 따가지고 허리를 폈다. 그만하면 풍성한 꽃다발이 될 만했다. 신부 이지숙이가 들 꽃다발이었다. 외서댁은 여러 가지 쌍꽃들을 물끄무러미 바라보았다. 그 고운 야생화들과 겹쳐 자신의 혼례식 장면이 떠올랐다. 안창민과 이재숙의 결혼식은 널찍한 평지가 있는 골짜기에서 올려졌다. 지구의 대원들 200여 명이 모였고 총사에서 사령관 김선호와 부사령 염상진이 참석했다. 소리 체리고 섰은께 여맹위원장 동지가 영판 입법부여이. 금매 말이오. 빨치산 냄새가 한낱도 안 나요. 시방 매미 어쩔게라. 아 날라갈 것 맨치로 좋지 어째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것인디. 양가 가족이 하나도 없는디 좋기만 허겄소. 엄마 저 두 동지가 그냥 옛사 사람 입디요. 부모고 성재가 아니고 다 두고 입사는 빨치산이란 것 잊어풀고 그런 소리 허요. 대원 여러분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안창민 동지와 이지숙 동지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 사령관 동지께서 주례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염상진과 나란히 돌을 깔고 앉아있던 김선우가 천천히 두 사람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안창민과 이지숙은 광목 천막 안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다. 대원들이 멀찍멀찍 떨어져 두 사람의 첫날 밤을 지켜주고 있었다. 결혼이 실감 나시나요? 이지숙이 어둠 속에서 가만히 물었다. 잘 모르겠소. 이 동무는? 안창민의 목소리는 어느 때 없이 어눌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전 너무나 좋아요. 날마다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부끄러움을 어둠에 감춘 이지숙은 이렇게 속삭였다. 아무 보잘것도 없는 나를. 그런 말 하면 싫어요. 그럼 저는 뭐 보잘 게 있나요? 글쎄, 막상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 내가 가진 남자로서의 자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소. 한 가지 결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공적으로야 물론 동무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무 염려할 게 없소. 우린 오늘 밤으로 동무라는 호칭을 마지막으로 쓴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소. 앞으로는 어쨌거나 여보 당신을 써야 하는 것 아니겠소? 아, 그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소척새의 쉰 울음소리가 서러움으로 덩이져 들려오고 있었다. 그럼 언제 떠나야 하나요? 내일 바로요. 또 두 사람의 말은 중단되었다. 산중의 밤 정적이 그들의 숨소리까지 가려내고 있었다. 성공할까요? 그거야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 아니겠소?
여길 뜨는 것도 비밀이겠지요? 아마 탈주로 역선전 되기가 쉬울 거요. 예, 그게 비밀에 붙이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군요. 그리고 말이에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일단 조사를 받고 풀려나면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위장이 정말 완전해지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소? 그거 좋은 방법이요? 안창민과 이지숙은 다음 날 부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찬속의 10명 당원보다는 이민 속의 한 명의 당원이 낫다. 이것은 전남 도당이 내린 52년 515 결정이었다. 그것은 물론 전남 도당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다. 유격대 중심의 투쟁을 장기적인 당사업 중심으로 바꾸는 그 중요한 전술 전환을 일개 도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4월이 끝나가고 있는 지리산의 날씨는 그지없이 포근하고 따스했다. 하늘은 한량없이 맑고 깨끗했으며 푸른 잎들이 돋아오르는 속에서 진달래 꽃들이 철쭉에 앞서 이제 막 꽃잎들을 피워내고 있었다. 봄이 활개짓하는 정치는 더없이 아름답고 경쾌했다. 그러나 준흥선을 걷고 있는 이해룡 일행은 봄의 풍광을 즐길 수가 없었다. 그 속에 지난 겨울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처참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살아있는 그들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시체들은 날짐승, 길짐승들에게 뜯기고 파헤치진 데다가 눈이 녹는 것과 함께 심하게 썩기 시작해 그 형체도 참혹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지독해 코를 두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그런 시체들 옆을 죄인처럼 고개 떨군 채 소리 없이 지나치고는 했다. 그들은 토끼봉과 명선봉 중간에 있는 종각샘에서 목을 축이고 준흥선을 벗어나 계곡을 타내리기 시작했다. 그 지점까지 오는 동안 적정은 아무데서도 느낄 수가 없었다. 군작전이 끝난 다음에 지리산 역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전투 경찰대가 가끔 공격을 해왔지만 소나기 퍼부어대듯 온 산을 한꺼번에 뒤집었던 군작전에 비하면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경찰력에는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골짜기의 커다란 바위땡에는 지난 겨울에 페인트로 쓴 뚜안 공고문들이 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흙 묻고 찢어진 삐라들도 새의 잎들이 돋아오르는 풀 수 없는 여기저기에 남루하게 남아있었다. 조직위원 이현상, 박영발, 방준표, 김상홍, 이성, 김선우, 조병아, 박찬봉으로 이루어진 회의는 처음부터 순조롭지가 못했다. 그것은 지난해 51년 8월 31일에 중앙당 정치위원회에서 의결한 945 결정서 때문이었다. 그 결정서는 세 가지의 중대한 사항을 담고 있었다. 첫째, 당의 기본정책 변화. 둘째, 전쟁 수행 책임의 규정. 셋째, 도당의 해체와 제5지구당 결성. 이 세 가지 문제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이현상은 결정서를 그대로 접수하자는 입장이었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주로 박영발과 방준표였다. 두 사람은 어디까지나 당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945 결정서가 왜 부당한가를 논리적으로 따지고자 했다. 두 사람은 당은 휴전회담 개최와 함께 민족해방전쟁을 잠정적으로 남아 중단하고 당의 정책을 그에 따라 변화 재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당의 기본조직의 중추인 각 도당이 반드시 참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의 기본 원칙인 바 도당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그 결정서는 정식 문건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그런 편의주의적 결정은 있을 수 없으며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서는 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도당 해체에 대한 반대 역시 당 조직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그 부당성이 지적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실정이 첨가되었다. 당 조직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적의 힘으로 국가 조직이 파괴되고 당의 중앙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에라도 그 기본 조직은 적치하에서에도 존재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아무리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도당의 해체는 있을 수 없으며 인민을 기반으로 하는 당의 존재가 도당을 해체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존재 부정이 되므로 도당은 해체할 수 없고 또한 남조선 전역은 이미 적들의 폭력 조직의 강화로 도당 활동마저 공경에 빠져 있는 실정인데 거기다가 도당보다 지역 규모가 큰 지구당들을 결성해 가지고는 지도 통제력이 완만해지고 이완되어 더욱 공경을 가중시키는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만 논의되고 두 번째 문제는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첫 번째 논의에 포함된 문제였다. 그리하여 나오게 된 결론이 도당을 그대로 둔 채 제후지구당을 결성한다는 기형적인 절충안이었다. 그에 따라 탄생한 제후지구당의 위원장은 이현상, 부위원장 박용발, 그리고 조직부 유격지도부 기옥과 연락과 격리과 신문사 등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아무런 발언권이 없이 회의를 지켜본 김범주는 그저 마음이 우울하고 무거울 뿐이었다. 왜냐하면 휴전협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서를 채택하게 된 중앙당 수뇌부의 고통스러움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고 반면에 목숨을 내걸고 있는 투쟁 현장의 치열성을 그대로 당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치열성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두 도당 위원장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범주는 두 도당 위원장이 두 번째 문제를 따로 거론하지 않은 것이 꼭 첫 번째 문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남조선 내의 단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 단적이고도 결정적인 전쟁 수행의 책임 규정에 대해서 그들 두 사람이 도당 위원장 입장에서 반발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그런 태도에서 김범주는 공산당원으로서의 그들의 면모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휴전회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이 인민들 앞에 처하게 된 공공한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그 선택된 책임을 말없이 짊어지고자 한 것이 분명했다. 김범주는 화엄사골로 돌아오면서도 마음 무거움을 덜 수가 없었다. 임걸령에 이르러 목도를 축이고 다리쉼을 하고 있을 때 이해룡이 김범준 옆으로 다가왔다. 소장 동지, 특별한 일 없으시면 저희 피아콜트에서 며칠 묵으시지요? 무슨 일 있으시오? 김범준은 이해룡의 마음을 더듬듯 이윽히 쳐다보았다. 예, 어제 회의에 대해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해룡의 젊은 눈에 야릇한 빛이 스치는 것을 김범준은 느꼈다. 언제나 솔직하고 용맹스러운 이해룡을 마음에 두고 있는 김범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걸령에서부터 화엄사골까지는 앞마당을 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해룡의 부대는 피아골로 빠지고 도당위원장 자체 보위대만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은 김범주는 이해룡의 호의를 받으며 피아골로 접어들었다. 소장동지, 아직도 동상을 앓고 계시는군요. 갈수록 걸음이 불편해지고 있는 김범준을 이해룡이 부축했다. 아니, 괜찮소. 워낙 고질이 대놔서. 김범준은 가볍게 웃으며 이해룡의 부축을 사양했다. 김범준은 진정으로 부축을 받고 싶지 않았다. 투쟁의 현장에 있는 한 아직 그런 모습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해룡은 트에 도착할 때까지 회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김범주는 이해룡의 그런 간부다운 묵직한 태도가 더없이 흡족하게 여겨졌다. 트의 자리를 잡자 이해룡이 말을 꺼냈다. 소장 동지, 회의 내용에 대해 어젯밤에 대강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중간 간부들은 회의 내용보다는 결정서 내용에 훨씬 관심들이 많습니다. 동지께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룡은 어조에서부터 표정까지 벌써 불만스러움을 감춤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 중간 간부들이 결정서 내용 중에 무엇에 관심이 많았고 그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예, 그것이야 더 말할 것 없이 전쟁이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이 남선 단체들한테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엉뚱한 결정에 중간 간부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흥분하고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년을 죽을 둥 살 둥, 아니 더 이상 비참해질 수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와서 전쟁의 잘못된 책임을 전부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룡의 감정에는 금방 불이 붙고 있었다. 이동지, 동지들의 심정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방향을 잃게 돼요. 김범주는 쓰다듬는 듯한 그윽한 눈길로 예룡을 바라보았다. 예, 흥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마 그럴 거요. 허나 흥분한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분한 게 풀리는 건 아니요. 억울하고 분하지 않으려면 논리적으로 그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 않겠소? 예, 전쟁의 이 모양이 된 결정적 원인은 미국 놈들이 개입한 데 있고 그 중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건 마땅히 중앙당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놈들은 사흘 만에 치고 들어왔고 그 놈들에게 맞서 싸우느라고 수많은 전사들과 인민들이 죽어가는데 도당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당에서 급하게 대처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남선 전역에서 의용군을 뽑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자원이 아니고 강제성도 띄어 인심을 많이 잃었고 반공세력 또한 많이 만들어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저지른 과오고 오류입니까? 그런데도 이번 결정서에는 그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당 정치 노선과 정책은 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동지, 동지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좀 감정을 누르시오. 김범주는 그 예상하지 못했던 날카로움에 급소를 찔린 기분이었고 상급 간부로서 입장 거북함을 느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말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일단 문제가 제기된 이상 발언은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고 그 발언에 문제가 있거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을 경우 상급자로서 시정시키거나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였다. 소장 동지,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것도 악의적으로 반당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방전쟁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남선 단체들한테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에 대해 당원의 자격으로 정당한 반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9월 인민군들이 전체적으로 후퇴할 때 중앙당은 모든 도당의 기관 조직과 간부들은 후퇴하라고 지령했습니다. 그런데 지령이 늦어 퇴로가 막혔고 도당들은 후퇴를 중단하고 입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구빨치들은 솔선에 나서서 전에 활동했던 야산들을 중심으로 읍면 단위부터 빨치산 조직을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 결국 도당 조직까지 완료시켰습니다. 그건 중앙당의 지시가 일체 없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현상 선생이 남부군을 이끌고 남선 빨치산 조직을 만들려고 내려오면서 남선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각 도당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빨치산들을 조직화시키고 있어서 너무나 놀랐다는 것은 빨치산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빨치산들은 그동안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오면서 당이 요구하는 제2전선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6,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남선 단체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예룡의 입이 꾹 다물렸다. 그리고 눈자위가 붉어지며 눈에 물기가 번져나갔다. 흉터로 베인 그의 왼쪽 볼이 푸들푸들 떨리고 있었다. 김범주는 예룡의 그런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차라리 그가 감정을 노출시켜 소리라도 질러대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럴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조목조목 논리적 근거를 대지도 못했을 것을 알았다. 김범주는 고급 간부와 중간 간부의 차이를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당 위원장들은 문제 삼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 중간 간부인 예룡은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역시 당원으로서의 차원과 인식의 높낮이에서 비롯되는 어쩔 수 없는 차이였던 것이다.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시켜
이해룡의 의식을 고급 간부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인지가 김범준으로서는 난감하기만 했다. 직물적 인식에 머물러 있는 그의 의식을 당의 선택적 결정이 무리 없이 이해되게 이끈다는 것은 당장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동지, 동지의 지적은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타당하고 당도 타당성을 인정하리라 믿소. 그리고 이 동지나 다른 중간 간부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동지가 지적한 그런 중요한 문제점들은 중앙당에서 이미 오래전에 제기되고 비판되었을 거라는 점이요. 그리고 이번 결정서는 그런 문제점들과는 분명히 구분해서 채택된 것이라는 점도 말해두고 싶소. 이 동지는 그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당연히 생길 텐데 그건 내가 차츰 설명해 나갈 테니까 나한테 숙제로 맡겨주는 게 어떻겠소? 예. 이해룡은 미심쩍은 얼굴로 대답을 흐렸다. 이 동지, 당은 어떤 경우에도 당원이나 전사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소. 그 점은 앞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겠소. 이 동지는 새로운 결정에 따라 각오도 새롭게 해주기를 바라겠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중앙당이 지시한 새 투쟁 방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으면 합니다. 그러시오. 어디 들어봅시다. 예, 그 방안이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안팎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입산 초기에 비해 지금 병력은 이 3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적들의 조직은 어마어마하게 강화되었습니다. 그 힘에 의해 투쟁인민들의 세포조직이 깨져나가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적들의 조직력이 남쪽 전역에 걸쳐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는 중앙당의 문건 하나가 도착하는데 8달씩이나 걸렸다는 게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태의 악화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동기공세로 탈주자들이 많이 생겨 보아라 부대나 사찰 빨치산들이 생겨난 것만이 아니라 그 반동 새끼들은 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고 동네까지 다 까발려서 경찰에서는 구역별로 명단을 작성하고 그걸 또 전체적으로 수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지하세포망을 구축하려고 조직원이 하산한들 어디 가서 발 디딜 틈이 있겠습니까? 그 결정서가 작년 9월에 바로 도착했으면 또 몰라도 이제 와서 그 지시는 시효가 너무 지나버린 겁니다. 상황이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요. 그래서 수정된 회의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소? 그만하면 이동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 같은데 역시 남은 문제는 앞으로의 투쟁일 뿐이요. 김범준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괜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룡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비점골 회의에서는 제5지구당 결성과 함께 결정서 제8호를 결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첫째, 당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당세 확장과 세포망의 강화를 꾀한다. 둘째, 유격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대를 소조로 편성하여 분산 투쟁을 전개한다. 총기와 실탄 확보, 초모 사업에 의한 투쟁력 강화, 토벌대의 거점 기습 같은 것은 그 뒤에 붙은 조항이었다. 그 결의에 따라 전남도당의 5.15 결정이 나왔고 그 실행을 위하여 안창민과 이재숙은 첫 번째로 위장 귀순을 결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의 대원들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자 남모르게 속이 달아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강경애를 사모하는 김동혁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심정도 갈피갈피 복잡했지만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강경애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다. 그는 말 못할 소원을 가슴에 안은 채 혼자 속을 끓이고 있었다. 사실 결혼을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혼을 하면 당장 다음 날로 다른 부대로 갈라져야 하는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그기였다. 그가 급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경애가 나의 마누라라는 간판을 내거는 일이었다. 그 말뚝을 확실하게 박아놓고 나면 헤어져 지내는 것쯤이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그의 심정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다급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나날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녀의 모든 것을 갖고 싶었던 것이다. 어물어물 나를 보내다가 죽어버리게 되면 그 상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는 그만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 좋고 좋은 여자를 어찌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도 분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그는 어느 때 한 번 그 여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똑똑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 어쩌다 그녀와 눈길만 마주쳐도 가슴이 얼어붙고는 했다. 그러니 그녀에게 속말을 하자면 혼자 있는 그녀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입보다 먼저 다리가 얼어붙어 버릴 일이었다. 그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은 옆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왔다, 여자는 절개, 남자는 멋이라고 하든가? 남자야 배짱이 재라? 엉뚱한 사람의 맞장구였다. 나 참, 붕알이 한짝뿐인 것도 아니겠고, 남자가 어째 그리 답답하고 짜잔하게 그려그 해? 그리 몸살나게 좋으면 시원하니 팍 질러고 나가뿌러. 허, 누가 알 것이오? 여자 놓고 저리 기가 팍 죽어쁜 것 보면 붕알이 한짝뿐일란지도. 그러기야 헐라든가. 베네빙신 육손이는 흔여도 베네꼬자 외붕알은 없는 법이시. 김동무가 간이 쪼깐 자가 암뜬 것이제. 암뜨고 기죽는 것도 유분수제. 저리 괭이 앞에 새양지요, 호랑이 앞에 떼깽이가 되어갖고서야 장계를 건다온들 여자를 꿰비깃기나 허겄고 연장에 지대로 서지기나 허겄소? 대원들의 이런 놀림에도 김동혁은 그저 쑥스러운 듯 웃음만 짓고는 했다. 근디 말이오, 강동무야 빨치산으로는 남자 두모같이 허고 어디다 내놔도 이렇다 허는 영혼감인디. 그리 용맹실은 여자가 시약식감으로야 어째 잠 요상털 안 컸다고? 잉, 그 말이 맞이요. 무슨 일로 화가 나서 냄편을 개돌 보댓기 하고 댐비면 어쩔 것이요? 개돌한테 총실로 댓기 싸납게 댐비면 하이곰에 붕알에서 방울소리 안 나겄소? 흐흐흐, 평상에 딴 조갑지에 맛 한 분이라도 보고 살기는 글러먹은 것이제. 그러다가 꼬랑댕이 잡혔다 허먼 그때는 두 눈에 딱 쌍짐지 키우고 냄편을 노란 개로 봤다가 검은 개로 봤다가 험시로 덤빌 것인디. 왔다, 낮짝이면 와드득 쥐어 뜯을 것이고 머리크락이면 얼씨구나 휘어잡아 패대기를 칠 것이고 붕알이면 이 왼수야 하고 잡아채 뿌랑구를 뽑을 것인디. 삼수 갑산이 눈앞이 걷지. 아이고매, 그 말 듣고 본 게 오만정 다 떨어지요. 강동무는 우리를 대하는 마마고 개들을 대하는 마마고가 따로따로 있는디. 참 말이지 지 속 뒤집는 짓거리였다 어먼. 냉편이고 모시고 개들 대하는 마음으로 영측없이 박치고 들 것이요. 남자가 한평상 삼수로 한 지집한테만 연불드림서 살 수야 없는 비빈디. 아이고매, 강동무 같은 여자 바지개로 저다 줘도 나는 싫어요. 허기는 강동무가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쏠쏠하고 용맹실이 쌈을 잘려서 그렇지. 어디 인물이야 쪽 빠진 데가 있더라고. 거기다가 처녀이기나 허간디요? 시끄럽소 동무들. 할 말이 따로 있지 그것이 무신 잡소리여덜. 부르르 소리친 것은 김동혁이었다. 그런 그의 눈은 묘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김동혁은 자신을 놓고는 무슨 농담을 하거나 어떻게 놀려대도 그저 사람 좋게 웃어 넘겼지만 강경에 대해서는 조금만 흉을 잡는 것 같으면 단 한마디의 농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정작 강경이한테는 그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접근을 하지 못하면서도 강경이를 위하는 데는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는 그의 지성에 대원들은 그저 감탄하고 그리고 딱히 할 뿐이었다. 그의 그렇듯 애달아하는 것에 비해 강경에는 너무나 딱딱한 바위덩이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 어떤 대원도 김동혁과 강경애의 중매쟁이로 나설 놈들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건 강경애의 단단한 마음을 돌릴 자신이 없어서였고 한편으로는 남자 대원들 그 누구나가 강경애라는 여자가 김동혁의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동혁은 애가 달수록 점점 용감해져갔다.
그건 강경의 마음을 끌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도원 동지, 김동력 동무가 배가 아파서 생판 난리가 났구만이라. 연락병의 보고였다. 뭘 배불러게 먹는 것이 있다고 배가 아프고 그런다요? 조원재는 엉뚱하다는 느낌에 따라 이렇게 대꾸하면서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부고를 해야 할 만큼 심하게 아플 거라는 생각이 잇따라 떠올랐던 것이다. 화야, 까미겨 봤어? 하모니라, 두 방이나 까미겼어도 안 낫는당마요. 두 방이나? 조원재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심상찮은 병이 걸린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배 아픈데 특효약인 M1 쫑알 화약을 두 개씩이나 까먹고도 안 나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M1 쫑알 화약의 어떤 성분이 배를 낫게 하는지는 모르나 하여튼 배 아픈 데는 그것이 특효약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것도 구빨치들이 알아낸 치료약이었는데 총알이 귀했던 시기에는 그것을 함부로 까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군 작전과 함께 총알이 흔해지자 그 금지는 자연히 풀리게 되었다. 그거 유상호씨? 맹장병이라도 걸린 것일까? 가봅시다. 조원재는 연상 고개를 갸웃거리며 걸음을 떼어놓았다. 약을 먹어도 안 되는 화급한 배병으로 그는 맹장염밖에 떠올릴 것이 없었다. 동무, 김동무, 어디가 아프요? 김동무, 정신 차리고 답혀. 지도원 동지가 오셨은께. 아이고 매. 김동혁이 된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아니, 아니, 누워 있으시오. 조원재는 다급하게 김동혁의 어깨를 누르고는 김동무, 배가 어디가 아프요? 아랫배요, 윗배요? 그는 마치 진찰에 임하는 의사처럼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이었다. 야, 여그, 여그, 아이고매, 나 죽겠네. 김동혁은 배를 가리키다 말고 신음을 토하며 몸을 비비들었다. 그 아파하는 모습에 마른 침을 삼키며 또 물었다. 아픈 뒤 몸 필라 말고 말로 오시오. 아랫배요, 윗배요. 야, 여그 온목 가신 밑이 쥐어뜯고 비비틀리고 아이고매, 없니? 온목 가신 밑이면 윗배 아니라고? 조원재는 아랫배가 아닌 것에 일단 안심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맹장염이 아니라는 것뿐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난감했다. 저리 배가 아프면 바늘로 손가락 밑을 뜨기는 하는디 어쩌겠소? 조원재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을 신통하게 생각하며 옆에 있는 서너 명을 둘러보았다. 그것이야 급하게 얹힌 뒤 쓰는 것이제라. 저 병이 아는 병인데 나서게 할 사람이 따로 있제라. 어찌 무슨 일 있었소? 아까참에 김동무가 무슨 소리를 했던가 강경의 동무한테 무참하니 퉁을 맞았구만이라. 그러고 나서 김동무 얼굴이 휘노랗게 변함수로 매가리가 빠지는 것 같던마 저리 배가 아파 난리 굿이 났구만요. 동무들이 옆에 잠 붙어 있으시오. 나가 댕겨올 때가 있어. 조원재는 돌아섰다. 그러면서 피식 웃었다. 강동무? 강동무가 살인 내게 생겼소. 조원재가 불쑥 내놓은 말은 이랬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다요? 강경애가 눈을 휘둥그라게 떴다. 강동무가 책임지고 살려내야 언께 싸게 간호병 헐만 묶어 나서시오. 조원재는 문화부 중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슨 소린지 통 모르겠소. 지도원 동지, 쪼깐 조단은 조단원이 말해보시오. 강경애가 눈 사이를 찡그리며 두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넘겼다. 속 맥히는 소리를 얼마나 야박하게 했으면 김동무가 저리 배가 꿰어 죽어가겠소. 가서 말로 오든지 손으로 배를 주물러든지 강동무가 책임지고 낫게 맹글어 놓으시오. 지도원 동지, 속을 모르면 말을 마시오. 강경애가 파락 소리를 질렀다. 김동문과 그 느작없는 삼시랑이 나보고 뭐시라고 했는지 알겠소? 아, 금매 밑도 끝도 없이 지하고 나하고 소방각시가 되자고 엿단께라. 근데도 나가 존말로 오게 생겼소? 그리고 나보고 배를 낳게 오라는데 그러면 그 정신나간 말을 들어주라 그것 아니겠소? 지도원이면 그런 사사로운 일거정 간섭하고 명령할 권한이 있다 그것이요? 강동무,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김동무가 그런 소리까지 온 줄은 모르고 김동무가 좋아하는 표식을 하는 뒤 강동무가 너무 과하게 한 줄로 알았어. 참말로 나가 딴 부대로 뜨든지 해야지 힘들어서 못 살겠어. 강경애가 땅을 발로 쳐며 울상을 지었다. 그 곤란한 입장 다 아요. 그래도 어쩔 것이오. 다 한 대원인디. 강동무가 가서 무슨 존말로 마음을 좀 풀어줘야 옹친 배가 낫더라 않겠소? 그러제라. 다 같은 동지인디. 고개를 든 그녀가 어색한 듯 쓸쓸한 듯 웃었다. 강경애가 찾아간 효과인지 어쩐지 김동혁은 밤을 넘기면서 배가 낫게 되었다. 강경애가 배를 쓸어주었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싱거운 소리들이 웃음소리에 실려 오갔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 김동혁은 죽었다. 그날도 누구보다 먼저 정찰조에 자원한 그는 매복에 걸려 죽고 말았다. 조장이었던 강경애는 부대에 돌아와서까지 서럽고 서럽게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대원들은 그 서러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다만 김동혁은 강경애를 위해 죽어갔다는 생각만은 모두가 똑같이 하고 있었다.